경기도 화도 IC 쪽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갑니다. 덕소, 화도 IC, 남양주 쪽이에요. 앞차가 멈추네요. 아이쿠, 이런. 에이, 참나.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제 오전 한 9시경일 것 같은데요. 아, 10시 20분이네요, 10시 20분. 예. 여기 보세요. 나가다가 앞차가 브레이크 잡더니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차들도 브레이크 잡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그냥 좀더 가지. 왜 섰어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 앞차에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100% 잘못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이 내리고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좀 미리 브레이크 잡았어요.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서요. 이 차가 조금 더 가서 섰는데 왜 거기 섰어요?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1번. 아니다. 이런 경우는 뒷차가 좀더 여유 있게, 거리를 여유 있게 두면서 앞차 브레이크 잡았을 때, 브레이크 미리 잡아서 앞차 쓸때 나도 같이 섰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뒷차가 100% 잘못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요번 설 연휴 기간 중에 눈 내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커브길 나갈 때요. 앞차에게 일부 잘못 있다 1번, 앞차 잘못 없고 뒷차 100% 2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내려오면서 다 녹았는데 서울 외곽, 경기도 이런 쪽은 눈이 이렇게 좀 쌓였습니다. 여기서 램프가 나가는데요. 나가는 거죠. 커브길에서 앞차 이때 브레이크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들어오고 에이쿠. 상대차 브레이크 잡았다 같이 좀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한 5초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상대차가 이 차가 여기 보이네요. 조금 더 갔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섰다? 그게 앞차의 잘못일 수 있을까요? 앞차가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요.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크 들어오고 한 5초. 뒷차가 좀 여유 있게 갔더라면 앞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올 때 같이 브레이크 잡아서 간격을 유지했더라면 앞차랑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들어오는데 그냥 가다가 이거 보세요. 늦었잖아요. 눈길이기도 하고 눈이 내려서 좀 미끄럽기도 하고 커브길이기도 하고 앞차가 조금 더 가서 멈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앞차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뒤차 100%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답변 드리면서 그런데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해 봤는데요. 저는 뒤차 100%의 의견이 절대 다수일 것을 예상하면서 투표해 봤습니다. 그러나 항상 변수는 있어요. 막상 열어보면 또 결과 다른 데가 있습니다. 결과 보러 가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 뒷차 잘못 100%라는 의견이 79%,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0%. 이런 경우 앞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유는 급제동해야 돼요. 또는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서 있어갖고 다른 차들, 정상적으로 하는 차들에 방해된 경우. 그럴 때가 앞차 잘못인데요. 지금은 그 앞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거의 멈추다시피 하니까 미리 멈춘 거예요. 그냥 서서히 가도 되는데 거의 멈춘 거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앞차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같이 멈출 마음으로 그랬으면 사고 안 났죠. 급히 멈춘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갖다가 뭐 브레이크 불을 들어오자마자 킥 멈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뒷차 100%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투표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양한 견해를 볼수 있잖아요. 투표 없이 저 혼자 말씀드리면은 제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판사들의 생각만 제 머리에 들어있는데요. 저는 판사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 제가 그 가교의 역할을 해서 제가 앞으로 법정에서 그 앞으로 재판 진행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 다수 의견이지만은 틀린 의견도 있어요. 아, 틀렸다는 것은 법원의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사고 저는 뒤차 100% 의견입니다. 질문자분께는 제가 죄송한데요. 하지만 질문자분께서도요,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조금 그래도, 그래, 내가 100대 0은 아니다라는 좀 그런 것도 있어서 투표 잘해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앞차의 위험한 급제동이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은.